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관련 공소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권 세력이 합심해서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권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양식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우리는 알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아들의 오픈북 시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은 노트나 책이나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고 만일 그와 같은 것이 불법으로 발각됐을 때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시험은 자기가 치는 것이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험 부정이나 표절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대신에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픈북 논란은 윤리적인 문제이지 행사처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총동원돼서 시험을 대신 치료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동시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비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참으로 조국스럽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 그의 아들 조지와싱턴데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은 2016년 11월달에 미국 조지와싱턴에서 아들이 온라인 시험 문제를 아이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1월달에. 미국에 있는 아들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주의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 대기하고 있어 달라. 부모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참 당돌하죠. 그런 요청을 할수 있는 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국과 정경심 씨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보내주면 아들이 그 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에 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A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조국이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메일로도 보내달라. 그렇게 아들에게 요청한 사실도 검찰의 공소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국의 자식 농사입니다. 부정시험으로 아들을 돕는 부모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시험을 대신해서 쳐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도덕성을 가진 인물인지. 그가 평생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윤리의식이 거의 밑바닥 수준이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입니다 자기 시험을 위해서 부모가 대개해달라고 요구하는 요청 자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아들이 부정시험을 치는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탁을 하느냐에 자식 요구에 더한술더 떴어.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메일 을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조국이 이메일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하더라도 조국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관한 한 다른 것을 제쳐두더라도 거의 이 집안 자체가 범죄 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여 왔구나. 그리고 그런데 대한 재의식 자체가 전혀 없었구나 한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의 국내 입시 비리에도 관여해 왔음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조국은 일관되게 자기는 국내의 아이들의 입시 문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번 건을 보면은 대단히 깊숙히 관여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일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식들의 국내 입학에도, 열성적으로 뛰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조국 처인 정경심의 비리 사건에도 조국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진과 또 회사의 경영진들의 윤리 의식 그리고 회사의 조직 문화가 많은 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집안에서도 가장의 윤리 의식과 그 집안의 분위기, 집안의 문화가 집안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와 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국 처인 정경심 씨의 비리 사건이나 또 딸아이들의 당돌한 행동,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정 시험을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이메일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조국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집안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하고도 남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과 편법을 일삼지 않는 한 가족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나 이런 것은 그냥 모든 게다 합리화될 수 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국은 아버지로서는 거의 낙제점이었구나. 그런 판단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죠. 또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회를 악용하고 불법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부모가 다 도울 수 있는 그것은 아버지로 살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조국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 손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거친 항의를 개시한 딸과 아들이 자립적이고 책임질 수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식들이 각자의 힘으로. 자립하고 책임질수록 돕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은 끝까지 자식들의 뒤를 봐주는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농사를 했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